금연구역이 확대되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씹는 담배. 하지만 제대로 따져보셔야겠습니다. 씹는 담배요? 네, 대한민국 흡연율이 50%에 육박하는 지금 길거리 음식점 등 흡연할 수 있는 장소가 줄면서 연기 없는 씹는 담배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. 예. 가루가 한쪽에 몰리게 한 다음에 이렇게 공간이 나오면 네, 치아와 잇몸 사이에 담뱃잎을 넣고 기도로 넘어가지 않게 오물거리는 모습이 마치 씹고 있는 것 같아 지어진 이름입니다. 야구 선수 류현진 씨가 애용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더 유명해졌는데요. 네, 금연구역에서도 흡연이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인기가 날로 치솟고 있는 씹는 담배. 종류에 따라 다양한 맛과 질감을 느낄 수 있어 이용자는 더 증가하고 있는데요. 이런 식으로 색깔이 좀 틀리고 크기도 좀 틀리고 이런 식으로 모양은 처음에 니코틴 그 담배 표구 집에 들어갔을 때는 아기도 앉지 못하겠어요, 이 사람이. 이제는 그냥 저만 해놓은 거니까 아기도 그냥 마음대로 앉을 수 있고 주위 사람들한테 피해도 안 줄 뿐더러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냄새도 안 나고 지금 저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 중에도 저는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잖아요. 네, 씹는 담배를 파는 국내 한 판매점. 물건을 들여놓은 지 며칠 만에 물품이 바닥날 만큼 인기는 대단했습니다. 그래요. 월 500에서 600캔 정도 나가는데요. 지금 11월 지금 달 같은 경우는 월 1000캔 이상씩 나가고 있고요. 인기가 많네요. 때문에 씹는 담배를 밀반입 파는 사람들도 전혀 없이 급증했다는데요. 사무실이나 공장, 영업장소 등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됨에 따라서 씹는 담배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밀반입하다 적발된 일이 1년 새 무려 2배가 넘게 증가했습니다. 다양한 방법으로 숨기고 들어와 11월 한 달 동안 공항 세관에서 압수한 씹는 담배만 90kg이 넘을 정도였는데요. 문제는 그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겁니다. 일반 담배와 달리 껌처럼 직접 입에 넣기 때문에 무엇보다 그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. 전문가들은 그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. 그 스누스라고 해서 연기 없는 그런 담배, 그거를 사용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비교했을 때 인두 즉 구강암 발생이 약 3배 정도 높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. 자유롭게 피고 싶어 선택한 씹는 담배. 하지만 위험성에선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.